영화제 알림. 수 영화제. 이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9초 영화제 영화제 알림이 우디입니다. 29초 영화제는 대한민국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감독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단편 영화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왜 나왔냐? 공지사항이나 포스터만 보고 그게 주제가 뭔지 주최사가 원하는 게 뭔지 고민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라면 29초 영화제가 순영화제 신라면 29초 영화제가 끝나고 이제 다음 진행된 영화제는 바로 동양생명 30초 영화제입니다. 기간은 3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9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총 상금 3천만 원에 대상은 무려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제 나의 수호천사는 땡땡땡이다 로 진행이 됩니다. 수호천사 동양생명이란 브랜드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아요. 부제 역시 여러분 삶의 수호천사를 영상으로 표현해 주세요 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뭐 나의 수호천사는 가족이다, 뭐 나의 수호천사는 반려견이다, 친구다, 보험이다, 뭐 이런 게 뭐 될 수도 있고.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뭐 어떤 사람이나 사물, 뭐 동물까지도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병맛 같지만 뭐 이런 주제도 수호천사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마음껏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가장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법한 영화제 수상 팁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존 영화제 수상작들을 최대한 많이 분석하라. 여러분 아마 29초 영화제 홈페이지나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역대 수상작들을 아마 되게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상작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러 번 참여를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내가 기획한 바를 뭐 29초, 30초 안에 표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기존 수상작들을 보시면 어떤 내용을 담고 뭐 어떤 대사가 이쯤에 들어가고 뭐 반전은 어느 부분에서 들어갔구나 좀 이런 맥락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동양생명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제든지 사실 주최사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30초 영화제 30주년인 만큼 어떤 숫자 30에 관련된 뭐 다양한 에피소드를 풀어내면 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 동양생명 30초 영화제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순영화제에서 만나요. 리쿠!